부드럽게 더 달콤하게 Oh baby kiss me 아 그만! 와 속도가 제법 빨라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찾아왔냐고요? 극한의 결풍량을 찾아서 튀르키예 동쪽 끝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연례 행사라고 해요 튀르키예 분들이 워낙 정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넋을 크게 보게 돼요 와. 여기가 지금까지 내가 살던 지구가 맞나? 예, 제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계속 펼쳐집니다. 외계에 온 듯한 놀라운 세상을 만납니다. 사람이 살았던 오래된 동굴 마을도 보고요. 가는 곳마다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환상적인 세상. 튀르키예에서 인생 최고의 풍경을 만납니다. 너무 멋지다, 그죠?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어딘지 아실까요? 이스탄불, 파묵칼레, 그리고 이곳이 꼽히는데요. 바로 카파도키아입니다. 저는 지금 카파도키아에 있는 카이세리주로 갑니다. 튀르키예 중부 아나톨리아 고원 중앙부에 있는 도시 카이세리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길이 통하고 사람과 물자가 통하는 도시죠. 이곳은 튀르키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카이세리주의 주도 카이세리입니다. 예전부터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교통의 요지였고요.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이름은 로마시대 카이사르에서 이름을 따왔고요. 현재는 여행자들이 많이 몰려드는 여행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도시를 둘러보다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저 많은 수도꼭지는 뭐고 사람들은 왜 길가에서 몸을 씻고 있는 걸까요? 수도꼭지하고 쭉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 메르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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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is for. 아, 드시기도 하시는구나. 관리차에서 뭐 이치라기도. 보통 모스크 근처에 이런 수도 시설이 있는데요. 예배 전에 손과 얼굴, 발 등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신체를 청결히 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이죠. 가이낙 수유 부 예단 추요 엘지에스터 하는 에택들은 엘지에스터. 튀르키예를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서 이런 시설을 보게 됩니다. 아 바자르. 헤르반 사라이. 아 헤르반. 헤르반 사라이. 헤르반 사라이 데디브제 에스키. 실크로드 거점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대상들의 숙소인데요. 뭐 yani şimdi bunlar hep semavi dinler yani şimdi Musevilik, Hristiyanlık, İslamiyet aynı kökten geliyor yani ilahi bir din. Yani ondan sonra iç içe geçmiş bazı şeyler tabii. 이곳은 동서양과 중동,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문화와 문물이 교류했던 곳입니다. 과거 대상들의 숙소는 현재 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이어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입니다. 다 인사하시네요. 살람알라이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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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터키어로 안녕하세요가 메르하바거든요. 근데 할아버님은 지금 살람알라이쿰 하시는데 이 살람알라이쿰이 아랍어예요. 그 이슬람에 훨씬 더 가까운 문화에 예, 계신 것 같아요. 살람알라이쿰. 슈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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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하는 뜻이고요. 자, 어디부터 안내해 주실까요? 우리 엠시 대리님.
아, 저기 할아버지. 네, 잡이. 아, 여기서 장사도 하시는구나. 네, 이곳은 할아버지의 가게인데요. 견과류가 많이 눈에 띄네요. 우리나라랑 그 곶감이랑 똑같은 것도 있어요. 누가 봐도 곶감인데요? 그죠? 모이면 우리나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와, 쭉 찢어지는 게 우리나라 곶감이랑 지금 일단 질감은 똑같아요. 그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곶감입니다. 너무 완벽한 우리나라 곶감이랑 똑같은 맛이라서. 와, 네, 로코메네, 로코메. 튀르키예의 가장 대중적인 디저트입니다. 아, 이건 이제 로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로쿰보다는 터키시 딜라이트로 많이 불리거든요. 또 되게 좀 달콤한 그런 디저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이건 약간 젤리 같기도 하고요. 우리의 엿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달달해가지고 음식 드시고 디저트로 드시기엔 정말 좋은 예 그런 간식입니다. 피리시 필요하고 기브. 보다 오늘 필요. 피리시 단다. 그래서 오늘 피리시 쪽 두 개 주었을. 보다 몰고 보다. 와 잠깐만요. 우리 옛날 그 엿장수 가이처럼 이 가위만 보더라도 이 가게의 전통이 느껴집니다. 역사가 느껴지는 가게. 아고 에스케 마르드로다 아프시에프스. 가위 하나에도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달콤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답게 인심도 후합니다. 달콤하고 달달하거든요. 분명 쫀득한 식감도 참 좋네요. 드시게요, 대리님. 드시게요, 대리님. 텍스 사운. 아비 미라상 게임이에요. 지금. Excuse me. 아, nice to meet you. 아, nice to meet you. Please. Please. 갑자기 지금 현지 시장 가이드 분을 제가 교체했습니다. Yes. 아, 카페에 가시는구나. Kayseri is well-known city. Handmade carpets. 야, 야, 할게요, 할게요. Which is the wool and wool carpets. Oh, beautiful. Yes, wool and wool carpets. Look, the name is Yahyale. Yahyale. Yahyale carpets. Wow. 자랑하실 만하네요. 색깔도 무늬도 정말 예쁩니다. Point of Kayseri carpet. Give you information for that. Travel the countryside. Very famous because good material, good work. They prefer Kayseri carpets because these are good material, good work. 고원의 바람을 맞고 자란 질 좋은 양털과 정교한 직조 솜씨가 카이세리 카펫의 인기 비결이랍니다. Cost about 15,000, which is about 500 Turkish lira. 아, 여기 이제 210cm, 150cm 정도의 크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 달러 기준으로 500달러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세로 따지면 한 65만 원 정도 되겠네요. 품질이 좋아 그만큼의 값어치를 합니다. 실크로드를 주름 잡던 상인들답게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여기 상인분들 덕에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장 구현을 마쳤습니다. 시간은 정오를 넘어 슬슬 출출할 시간인데요. 아, 간단하게 초르바 한번 먹어볼까요? 이제 튀르키예식 스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요거거든요. 이제 초르바. 초르바하고 초르바가 이제 약간 좀 국물 요인데 오늘은 너로 정했다. 간판만 보고 즉흥적으로 들어간 식당. 먹는 사람들을 보니 잘 찾아온 것 같네요. 밥도 있고 필라프 있고 아 요게 이제 초르바시에요. 초르바.
원래 초르바는 유목민들이 먹던 음식에서 시작됐답니다. 아, 타북 초르바? 타북 초르바. 야. 와, 국물 보세요. 정말 진하죠? 닭고기, 양고기, 렌틸콩, 토마토 등 들어가는 재료도 다양한데요. 안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닭 들어간 타북 초르바 좋아하고.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니 속이 확 풀립니다. 우리가 뭐 즐겨 먹는 닭죽이랑도 조금 특징이 비슷하고요. 그보다는 살짝 묽고 조금 더 짭니다. 그리고 초르바뿐만이 아니라 튀르키예에서 음식 먹을 때 정말 좋은 게 보이시죠? 빵이 사실상 무한리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빵이 쌓여있는데 혹시 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일반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드시라고 셀프 서비스인 거죠. 공짜라서 그런가 더 맛있네요. 정말 조합이 훌륭합니다. 추울 땐 역시 고깃 국물이 최고죠. 속을 든든하게 채우고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합니다. 저는 카이세리를 떠나 카파도키아의 괴레메 마을로 갑니다. 카파도키아는 아나톨리아 중동부 지역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 산이 만든 독특한 지형으로 유명하죠. 저 산 이름이 이제 에르지에스 산이고요. 이 튀르키예에서도 워낙 유명한 설산이어가지고 훌륭하네. 해발 고도 3,916m의 에르지에스 산. 지금은 만년설로 덮인 사화산이지만 약 300만 년 전 대규모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폭발로 인해 카파도키아의 기암괴석이 만들어졌죠. 저는 지금 그걸 보러 가는 길이고요. 이런 마을 보신 적 있나요? 집들 사이에 바위가 삐죽삐죽 솟아있고 바위에 굴을 파서 만든 집도 있습니다. 이곳은 카파도키아 여행의 시작이자 중심인 괴레메 마을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암괴석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을이 바로 이 괴레메 마을입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희한한 삐죽삐죽 솟은 바위들이 보이고요. 마치 동화 속의 집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독특한 모습 덕에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데요. 한 해에 약 500만 명이 이곳을 다녀간답니다. Are you a tourist? From where from? Indonesia. Indonesia. Which city? Jakarta. Jakarta. Yeah. Oh, I've been Jakarta this summer. Oh. Yeah. How about that? Really nice, right? Uh-huh. 멋진 풍경뿐만 아니라 인생 최고의 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카메라를 대기만 하면 그림이라는 전망대로 가는 길입니다. 뷰포인트 지나고 있는데 워낙 뒷풍경이 멋있으니까 웨딩 촬영도 하고요. 막 클래식카 빌려가지고 찍기도 하고. 지구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땅에서 솟은 듯한 기기묘묘한 암석과 하늘을 수놓은 오색열기구.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풍경을 즐기고 풍경을 담는데요. 그 모습이 또 하나의 멋진 풍경을 그려냅니다.
저도 얼른 그 풍경 속으로 뛰어들고 싶네요.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It's really loud. 왜 이렇게 길어요? Holland. Yes. Netherlands. It's my first time. You look like movie star. Really? Oh, 걸어가시면서 찍으신다. 여기서 누구나 무비 스타가 될 수 있죠. 진짜 그냥 우와, 계속 우와, 우와, 우와. Do you guys got married? No, not yet. Not yet. Have a good day. Oh, beautiful. Okay, thank you. 그러고 보니 여긴 온통 커플이네요. 저도 여기 한번 앉아보면 안 될까요? 오늘따라 옆구리가 조금 허전합니다. 예쁘게 나오나요? 근데 뭐 그 외에도 여기 펼쳐진, 눈앞에 펼쳐진 이 기암들이 워낙 훌륭해서. 300만 년 전 에르지에스 화산이 폭발하며 엄청난 화산재를 뿜어올렸는데요. 층층이 쌓여 굳어진 화산재는 풍화와 침식을 거치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바위 숲을 보기 위해 쏘아올린 열기구가 카파도키아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았죠. 다음 날 열기구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관광객을 실은 차들이 속속 모여드는데요. 이제 각자 예약한 파일럿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탈 열기구로 운항할 바샥 씨입니다. You can check possibility just by looking at the North Pole. Yes, possibility and right direction. Aha, right direction. 날씨를 체크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And then, sir, we realize the helium balloon to the sky, and then we check the direction. Yeah, I know what that means. Yes, aha. That's right. 그러니까 어떤 열기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헬륨 풍선을 띄우는 거죠. 만약에 저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그날은 열기구 안 뜹니다. 풍선으로 바람의 색이나 방향을 보는데요. 오늘 열기구 뜰 수 있을까요? Weather is good. Good? Yes. Very good. 반사기라고 써 있고 요차 타고 열기구 타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열기구 타는 곳으로 가는 길. 파일럿과 관광객을 실은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여긴가요? 벌써부터 가슴이 쿵쾅됩니다. Yeah, that's right. This is my balloon. Okay. 다들 운행 준비에 분주한데요. 그런데 이 타이어는 어디에 쓰는 거죠? 트레일러에서 탑승 바구니를 내리고 바람과 열로 풍선을 부풀리고 이 모든 과정을 파일럿이 진두지휘합니다. 풍선이 정말 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면 감이 좀 오시나요? 허락을 받고 풍선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제가 구경하는 사이 바샥 씨는 점검 중인데요. 혹여라도 구멍이 뚫린 곳이 있을까, 로프가 잘못된 곳이 있을까, 꼬였을까, 막 이런 것들 체크하신대요. 이상무 체크 완료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죠. 자칫 작은 실수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하나하나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오케이, 컴클루.
please. Been a hell of a week, but we made it. 가슴이 마구 두근대는데요. 이 순간 모두 같은 마음이겠죠? 치익치익하는 불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중력이 사라진 듯 몸이 둥실 떠오릅니다. 우리 열기구 떴고요. 앞에도 지금 한 좋기 20대 가까이 열기구들이 대기 중이에요. 아, 너무 아름답다. 바람을 타고 열기구들이 일제히 떠오릅니다. 마치 그림 속에 고요하게 떠있는 느낌. 평생 기억하고 싶은 이 순간을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습니다. 와, 정말 잠들었었던 기암괴석의 바다가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지금 제 밑으로 계속 제가 거닐던 그 멋진 풍경이 제 발 아래에 지금 쫙 펼쳐지네요. 아니 이건 무슨 일이죠? 와 지금 여기서 프로포즈 했어요. 프로포즈. 감사합니다. 이렇게 로맨틱한 프로포즈가 또 있을까요? We know each other for like 6 years. We're from Colombia. So I thought this was the perfect time for that. Yes, I am very happy. I didn't expect that. It was really shocking for me because I didn't imagine that. We're very happy. Yeah, we're very happy. I hope you guys happily ever after. Thank you. Okay, 무척 감사. Thank you. Aegis Mountain. It was an active volcanic mountain million years ago, about 4,000 meters. English name Argeus. That's I. 바샥 씨가 뭔가를 보여줄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꽉 잡으세요. 내려갑니다. 지면에서 최대한 가까이까지 접근할 수 있어야 최고로 훌륭한 파일럿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지금 다 으락말락하죠. 완전 저공 비행이다 진짜. 오, 나무에 거의 스쳤어. 와, 나무에 닿았어요. 이번엔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지금 요 두 바위 사이로 지나갈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계곡 사이로 돌들이 있는데 돌틈으로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오, 제가 손만 닿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낭만적인 키스. 닿았다, 닿았어요. 바샥이 얼마나 훌륭한 파일럿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늘 위에서 빛나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한 번 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 30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착륙할 시간인데요. 이때 파일럿의 실력이 나온다죠? 그냥 바로 차 위에 올라가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바샥 최고예요. 정말 내리기 싫었습니다. 한 번 더 타면 안 될까요? 아쉬움이 너무 진하게 남아서 멋진 비행을 보여주신 바샥 씨와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와, so thank you for inviting me. In the morning, so I can experience many
many things. Very good. But women pilot in here, right? Yes. So how many? Total 600 pilots. 600? Yes, 600 pilots, but only 50 women pilots. Wow. 올해로 경력 20년. 남들보다 어려운 길을 가지만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에서 가장 자유롭답니다. 날아봐. Oh, my family. Ah, your family. My family and my friend. 메라바, 메라바. Wow. Your son? Yes. He's my son, Ch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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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스마 넘치던 바샥 씨도 아들 앞에선 사랑 넘치는 엄마입니다. She wants to be a well-known pilot. Is h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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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he wants to be a football player. Ah, really? 이렇게 많다고? 와. 제가 튀르키예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침 식사인데요. 빵부터 올리브, 치즈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습니다. 이게 이들의 일상적인 아침상입니다. Yeah, usually every day egg, oil. Cheese every day. 튀르키예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식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손님도 저녁이 아니라 아침 식사에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약간 뭐 분위기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메네멘이라고 제가 아는 요리예요. 네. 토마토를 계란이랑 버무린 음식이거든요. 메네멘은 딱 계란찜에 토마토를 곁들여 먹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렇게 음식은 뭐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뭐가 됐든 차이가 빠질 수는 없죠. 여기 튀르키예 분들이 가장 즐겨 드시는 음료고요. 우리로 따지면 대단히 진한 홍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향이 정말 좋아요. 향도 좋고 음식과도 잘 어울리죠. 혹시 엄마 따라서 열기구탄 적은 없어요? genelde benim yanımda oldukları için şimdi hani sepetler arası bölme var ya evet. ben pilot kabinindeyken o aradaki bölmeyi oturuyordu evet. babası tutuyordu ya da babasının kucağında duruyor.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 이분 아 테시키레 드립. 근데 말지마 반대로. 태극기를 그린 것 같은데요. 물론 건곤가미가 약간 다르긴 하나 애교로 충분히 봐줄만 하죠. 와. 아이고 기특해라. 아, 아예 편지를 써줬다. 여기는 되게 길게 편지를 써줬어요. 쟤네 arkadaşlarıma Türkiye'ye hoş geldiniz. Bizi televizyona çıkardığınız için teşekkürler. Siz çok iyi kalplisiniz. Ben sizi çok sevdim. İnşallah beni Squid Game'e götürürsünüz.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고맙네요. You know Korean hot like this? You know? 어, 알고 있네. Korean hot. Korean hot. 아이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은 언제나 사람을 무장해제시키죠. 덕분에 가슴 따뜻한 기억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맞은 빛나는 아침. 내내 미소 짓게 했던 따뜻한 인연. 추억과 인연은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볼거리도 놀거리도 많았던 괴뢰매에서 숨겨진 보석 같은 마을 차우신으로 갑니다. 시원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따라 얼마나 달렸을까요? 와, 여기 마을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내려서 구경 한번 해볼까요?
여기엔 뾰족뾰족한 기암괴석이 아니라 큰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동굴 마을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본 마을인데요. 찾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도 있고요. 먼저 마을을 소개해 줄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Okay, thank you for thank you for guide us. And your name? Meh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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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Won. Wonjun. Wonjun. Call me Won. 마을이 정말 특이하죠? 아니, 저기 좀 보세요. 와, be careful. 메메 씨의 부름에 번개 같이 달려왔습니다. It's a street dog. Yeah, to guide. Guide. Uh-huh. 아, guide. guide. Yeah. 안내견과 함께 마을을 구경해 볼까요? So this valley? Yeah, no, the old village. Old village. Old village. 마치 벌집처럼 뚫린 구멍 속에서 사람이 살았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John Baptist Church, 6th century. 6th century. Byzantine Orthodox. 이곳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피운 사람들이 숨어 지내던 곳인데요. 바위를 깎아 굴을 파고 생활했답니다. 바위 동굴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People yeah. hide and hide here, right? Hide inside. Yes, hide inside. 그런데 들어가니 생각보다 크고 넓습니다. Kitchen. Kitchen. 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바위산을 팠을까요? 화산재가 굳은 무른 바위라 쉽게 팔 수 있답니다. 앞쪽은 환기를 위한 창인데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벽면을 따라 쭉 파놓은 이건 뭘까요? 쭉 안쪽으로 뚫려 있는데 동물들, 가축들 먹이 놓으면 이제 가축들이 먹었던 공간인 거죠. 아. 마을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이곳은 바로 교회인데요. 엄청 크다. Church John Baptist Church, 6th century. 아, 여기가 이제 교회 본당이래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규모가 큽니다. 기둥이나 아치형 조각도 있고 벽엔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올소 디스 페인팅 from 6th century. Yes, 6th century. It's a devilish, devilish dance, devilish. 아, Christ. Yes, devilish. 여기 지금 그 십자가 이렇게 못 박힌 예수님의 형상이 또 그려져 있어요. 6세기니까 와, 그때 어떻게 또 이렇게 색을 냈을까요? 가이드 메메 씨가 보여줄 게 있답니다. This 20 years very good price small house. 아? Now to buy. 아, really? 얼마냐, 얼마야? 얼마? 200만인 거예요? 200만이라면 얼마야? 이게 200만이면 오늘 뭐 45 정도 하면은 우리 돈으로 9천만 원이면 살 수 있대요. 우와. 어, 이거 욕심이 나는데요. 이렇게 역사적인 공간에 있는 거를 1억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살 수 있습니다. 깎으면 더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겨우 마음을 다잡고 돌아서는 길. 여기서 지금 예, 시원하게 목이나 좀 추이고 가자고 했어요. 드디어 음료수를 파는 곳이 있네요. 프레시 주스, 프레시 주스. 오렌지 주스.
mix. Orange. Where are from? From South Korea. 비타민, South Korea, food, and energy. 유쾌하고 호탕한 아주머니가 생과일을 직접 짜주시는데요. 전망도 좋아서 잠시 쉬어가기 좋습니다. 안내. 축구젤. 시즈레 거리엄 못돌려름. 세빈이 여름. 아마 김수 올마인자 못수 올려름. 베일레 바하여름. 심디스 비라스 칼라발릭. 빌바시 디에. 예니 일 해피미즈 못룰룩 게트르생. 사알릭 스하트 게트르생. 구젤 올슨. 2024 구젤 게츠. 파트마 씨의 밝은 에너지에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코리아 베이비래. 산 big baby. 헵 çocuğumuz dedik biliyor musun? Büyük olsan da 20 yaşında olsan da 30 yaşında olsan da eskiden belli hep çocuklarımız öyle. Baby'lerimiz. 아, 엄마들은 전 세계 엄마들은 똑같구나. 예. 터키. 조줌 터키에. 터키에 마마. 응? 터키 마마. 아, 터키에 지금 방금 제가 일주일 전에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터키 어머니가. 터키에. 카파도키아. 카파도키아. 카파도키아 마마. 튀르키예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많습니다. 카파도키아 베이비. 테샤쿨레르 사올론. 비다하 겔링 튀르키예. 튀르키예 엄마가 보고 싶어서라도 또 오고 싶을 것 같은데요. 바위산을 내려오니 점심때가 한참 지났습니다. 뭘 좀 먹어야겠습니다.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들른 식당. 앉아서 먹는 대신 포장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튀르키 엄마가 또 오라고 했잖아요. 저 엄마 말 잘 듣습니다. 안 계신데요? 아, 여기 계세요. 아, 다시 만났어요. Thank you. 차오. 트리키스 마마. 좋아하실까모로 했네요. 네, 테샤쿠. 아, 이거 좋아하세요? 차오, 알라상아 촉베르슨 랍빔 테샤쿠 차오. 이제는 벤.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줄 몰랐습니다. 저도 마음이 뿌듯한데요. 구제. 쪽 레제트. 쪽 규제. 쪽 사옹. 아니네 마켓. 우리도 마켓 yok. 피니. 에크베이미 네 알아요 이제. 바젠 페이니 렉맥 기요로스 타마. 많이 맛있게 드세요. 제가 나중에 오면 또 사올게요. 나중에 여기 마을 오면은 또 사올게요. 갑작스러운 눈물에 저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우지면 어떡해요? 아주머니 우지 마세요. 우지 마세요. 겔메 önemli değil. 방아 yemek getirmesi. Kendi gelmesi lazım bana. Tamam? Okay. 눈빛도 따뜻하고 말도 참 따뜻합니다. 이렇게 마주 앉아 있어서 참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 참 좋습니다. 따뜻한 만남을 뒤로하고 차우신 마을을 떠납니다. 다시 카이세리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하마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약간 볼록한 돔형 이런 건물이 좀 특징이거든요. 하맘은 아랍어로 데우다, 따뜻하게 하다라는 뜻의 공중 목욕탕입니다. 네, 여기고요. 약간 좀 옷을 벗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 볼게? 네, 없네요. 네마바. 처음 들어서면 크기에 한 번, 그리고 화려함에 또 한 번 놀라게 됐는데요. 보통 모스크 옆에 하맘을 지었습니다. 청결을 중요시하는 이슬람 문화에서 목욕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덕에 다양한 목욕 문화도 발달했고요. 튀르키예식 목욕 풀코스를 한번 즐겨볼까요?
먼저 온몸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합니다. 아,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이 마치 박하사탕을 먹은 것 같아요. 그 산 시원함 있잖아요. 지금 이 오일이 그런 느낌입니다. 아, 너무 시원해. 와, 얼굴까지 해주시는구나. 서비스가 정말 좋은데요. 이곳에서 마사지도 받고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는데요. 예전엔 하맘이 사교의 장소였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욕을 시작해볼까요? 그런데 탕이 없습니다. 이슬람 문화에서는 고인물을 깨끗하지 않다고 여겨 몸을 담그는 탕은 따로 없답니다. 재미있는 점이 이제 물을 받는 공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물을 받은 다음에 우리도 목욕탕에 가면은 이런 대야 같은 거 있잖아요. 고수대야 같은 거 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우나네, 사우나. 달궈진 대리석 위에서 몸을 지지거나 사우나 증기를 사용해 땀을 냅니다. 여기 사우나인데요. 들어오자마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여기 앉아서 이제 사우나 매너. 아시죠? 이렇게 있으면 은근히 경쟁하게 되는 거. 사우나면 우리나라도 안 빠지잖아요. 조금만 늦었으면 제가 질 뻔했습니다. 하맘 풀코스의 마지막. 딱 보니 뭔지 아시겠죠? 바로 때밀기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받아봤고 어느 정도 성인 돼서는 가물가물하네요. 엄청 달라요. 좀 놀라신 것 같죠? 너무 오랜만에 밀어서 그런가 때가 좀 많습니다. 이런 좀 민망하네요. 이제부터는 자주 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 마사지도 해주시는구나. 엄청 시원합니다. 여행에 묵은 피로가 싹 풀립니다. 지금 세신뿐만이 아니라 마사지까지 쫙 해주셔가지고 그냥 농담이고 이빨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다 씻겨내립니다. 와. 목욕의 진정한 마무리는 따뜻한 차죠. 이게 이제 살랩이고요. 우리나라는 목욕하시고 그 바나나만 나는 우유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 또 이게 살랩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난초과 식물을 이제 가루, 말려서 가루 낸 다음에 뭐 꿀이나 우유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저어 먹는 음료거든요. 그 식물의 은은한 향과 우유의 향과 그다음에 꿀, 그다음에 계피까지 뭐 한 모금의 그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정말 풍성한 맛이네요. 잘 보고 잘 먹고 잘 쉬었다 갑니다. 여행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마르디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싹을 틔웠던 것입니다. 느껴지시죠? 왜 당나귀와 함께 청소를 했는지. 아저씨가 파트너를 잠시 저한테 빌려주셨습니다. 역사의 경랑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던 곳인 만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도 참 많은 도시입니다.
튀르키예 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좀 감동적이기도 하네요.